스마트키를 소지하고 있으면 차량의 도어를 잠그거나 잠금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. 일반적으로 스마트키를 소지한 채 차량의 70에서 100cm 이내의 거리에 들어가면 차량이 스마트키를 인식하고 반응합니다. 실외 미러 폴딩 기능이 오토로 설정되어 있으면 차량 접근 시 미러가 자동으로 펼쳐집니다. 또한 차량을 잠그면 미러가 자동으로 접힙니다. 스마트키의 비상경보 버튼은 주차장에서 차의 위치를 찾을 때나 비상시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. 해당 버튼을 1초 이상 누르면 경보음이 약 30초간 작동하고 경보음을 멈출 때는 스마트키 버튼 중 하나를 누르면 됩니다. 자동차 시동이 걸리지 않는군요. 스마트키 배터리가 약하거나 방전되었을 때 또는 일시적으로 주변 전파 방해로 인해 차량이 스마트키를 인식하지 못했을 때 시동이 걸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. 이럴 때는 스마트키로 시동 버튼을 직접 눌러서 시동을 걸 수 있습니다. 스마트키 배터리의 문제라면 꼭 배터리를 교체하세요.